그러면 지금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응급의학과 교수님인데요. 연결해서 지금 의료진 대응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응급의료팀이 파견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이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디메팀은요, 재난 시에 주변 병원들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들의 팀을 파견하는 시스템이고요. 예. 이분들이 현장으로 가게 되면 구조된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누구를 먼저 이송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예. 또 동시에 모든 환자를 동시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꼭 시행해야 하는 응급처치들을 하면서 환자들이 순차적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 사건에서 이제 근방에 있는 뭐 서울대, 한양대 이런 병원들에서 먼저 디메팀을 출동을 하였고요. 하지만 다량의 사상자가 있고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예.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도 지금 디메팀을 모두 출동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응급 의료팀을 다들 출동시켰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압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네. 호흡 곤란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병원에 이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이송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뭐 공연장이나 축제 이런 데서 이제 압사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질식사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밟히고 하면서 안쪽으로 장기 손상 등의 외상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외상들도 모두 생명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처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류를 해서 또 이송을 빨리 시키느냐도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혹시 주의할 점이나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은 필요한 현장 조치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들은 구조대가 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송 전까지의 약간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주변의 구조대가 접근을 하고 빨리 이송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 주변을 통제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심폐소생술을 막상 하실 때 좀 일반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뭐 119 신고 시에 119 상황실에서 일반 신고자들에게 해야 될 응급조치나 심폐소생술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상황실도 역할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한 심폐소생술 영상 같은 걸 열어두시고선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자들이 빨리 이송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진이나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주변에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규모 공연이나 파티를 준비하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상황에서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응급상황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현장에 있던 목격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났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통제랄까요? 이런 부분이 안 됐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건 좀 나중이고요. 지금은 환자 네. 이송과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앞서 이제 소방청 발표로는 사망자가 2명, 부상자가 23명인데 목격자에 따르면 뭐 더 많은 부상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 혹시 이송이나 병상 배정에 문제가 좀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디메팀이 출동하게 되면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또 응급실 쪽으로는 추가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병원마다 또 대량 사상자 훈련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한 병원으로만 모두 이송을 하면 당연히 의료 그 자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이나 병원 모두 재난 모의 훈련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대량 사상자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기 때문에요. 혼란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병원의 상태와 역량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주변 병원들에서 환자들을 받아서 처치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긴급의료지원팀이 출동을 했고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앞서 소방청 발표에 들으면 서울대 한양대, 강동 경희대, 고대 안암, 이대목동, 고대 구로병원 등 여러 병원에 지금 긴급의료지원팀이 가 있고요. 했는데 환자가 어디까지 얼마나 있을지 규모를 현재로서 파악할 수가 다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상황실처럼 각 병원에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